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부품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86514F2000이요. 네, 재고 있네요.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났어, 났어. 저번에 이거 범퍼가 안 맞았던 게 왠지 요 브라켓이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새 거를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왼쪽 것도 같이 샀어요. 일단 이걸로 바꿔보자. 오, 이렇게 새 거를 보면은 이거는 걸리는 부분이 6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원래 달려있던 거는 여기 맨 왼쪽 거가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왠지 요거 때문에 안 걸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새 걸로 껴주고 오! 됐어 됐어! 이제 껴지겠지? 아무튼 오늘은 전방감지 센서를 달 겁니다. 지금 바꿔놓은 스포츠 범퍼에 보면은 전방감지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새 범퍼를 보면은 저기 데이라이트 밑에 하나, 저기 왼쪽 반대편 끝에도 하나가 또 있고 그릴에도 양 사이드에 하나씩 총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달아줄 전방감지 센서도 사놨는데 이게 부품명이 울트라 소닉 센서라고 써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감지 센서 같고 여기 뒤에는 커넥터 꼽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를 총 4개를 아까 보여드렸던 구멍에다가 꽂고 거기다가 달아줄 배선도 이렇게 통째로 사놨습니다. 이게 전방감지기 센서에 꽂히는 커넥터인데 요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배선들은 범퍼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이 전방감지 센서 일단 이건 뭐 꽂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설치하고 배선을 차 안으로 가져가가지고 그 차 안에 보면은 BCM이라고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랑 전방감지 센서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배선 작업하고 그 기어봉 옆에 있는 스위치까지 배선 작업을 하는 걸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라이트 커넥터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원래 달려있던 거랑 저 스포츠랑은 데이라이트 커넥터가 달라가지고 그것도 새 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요걸 타고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2시 전에 모든 걸 끝내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방감지 센서부터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된다. 쪽에서 할 건 없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꽂혀져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 이게 차 안에서 오는 배선들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커넥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CM에서 오는 선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BCM부터 배선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일단 차를 뜯자. 다 뜯었어. 이게 사실 BCM까지만 보려면은 이런 데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는데 배선 작업을 조금 쉽게 하려고 이 내비게이션 가운데랑 이런 데도 다 뜯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BCM이 저기 안쪽에 보이는 요게 BCM입니다.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 주차 감지 센서나 열선 핸들 이런 전장 관련된 그런 거를 제어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방 감지기로 선이 두 가닥인가가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콘솔 스위치에 보면 여기 기어봉 옆에 있는 스위치 이게 전방 감지 센서 버튼인데 여기랑도 두 가닥이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됐어.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커넥터들 중에서 잠깐만 배선도를 보고 오 잠깐만 왜 없지? 이상하다 분명히 그려놨는데 그 맨날 이렇게 그려놓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없어졌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그냥 GSW를 켜고서 여기서 보면서 해야 되겠다. 뭔가 이거 그려놓은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생으로 배선도 보면서 하는 거는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게 있으니까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보조 시스템 회로 T. 잠깐만 저쪽 확인 좀 하고.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 이게 보니까는 이 BCM 뒤에 보면은 커넥터가 총 4개가 달려있는데 아래서부터 A, B, C, D 커넥터입니다. 이 중에 A랑 D에서 한 가닥씩이 스위치로 가야 되고 이 C랑 D 커넥터에서 또 한 가닥씩이 나와서 전방 감지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방으로 가는 것 중에 D 커넥터는 이게 후진 주차 신호랑 같이 쓰는 뭐 아무튼 안 궁금하시죠?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 세 가닥을 따가지고 두 가닥은 스위치로 가고 하나는 퓨즈박스 밑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개로 만나서 전방 감지기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연장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이를 잰 다음에 배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됐어. 스위치까지는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 한 가닥 하얀색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선 하나랑 두 개로 만들어서 저쪽 엔진룸으로 찔러 넣어가지고 연결만 하면은 끝나요. 지금 시간이 배터리가 꺼졌어. 벌써 8시 43분이야. 이제 목표했던 시간에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전방감지 센서로 가는 선 두 가닥을 작업을 할 건데 원래는 전방 센서 신호가 저기 BCM에서 두 가닥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 와갖고 여기 밑에 꽂혀있는 이 커넥터 여기로 두 가닥이 꽂히고 여기 뒤에서 엔진룸으로 또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깡통차였다 보니까 그 선이 꽂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출력선을 BCM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닥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다른 한 개 선은 그게 후방감지 센서 신호선이랑 같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선은 지금 제가 뽑아놓은 커넥터, 이게 원래 여기에 꽂혀있었던 커넥터인데 여기에 후방 신호선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배선을 하나 따고 방금 가져온 하얀 선 이거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엔진룸으로 저렇게 보낼 겁니다. 일단은 이 하얀 선부터 부직포 감아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연결을 해볼게요.
just a moment ago. Been on the perfect go. Kept following birds a few. I'm not told that I'm born to leave and step behind all the things people do as if it's all of mine. 됐어. 옷걸이에다가 선을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일단 아까 작업했던 이 하얀색 선은 여기까지 가져와놨고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후방감직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랑 여기랑 두 가닥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옷걸이에 매달아놓은 이 배선을 저기 사이로 찔러가지고 저기 안쪽에 보면은 엔진룸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는데 지금 배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인다. 저기 안쪽에 저 배선들이 통하고 있는 저기가 엔진룸이랑 통하는 장소거든요. 저기로 옷걸이를 찔러 넣으면은 여기 엔진룸 뒤쪽에 저기 안쪽에서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선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둘둘둘 와갖고 전방감직이랑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저기로 찔러 넣은 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옷걸이를 찔러 보겠습니다. 들었어요 방금. 아이고, 아이고 왼 빠져. 나. 오, 이게 되겠다. 여기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옷걸이가 나왔죠? 요. 요.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오. 이제 이 선을 저기 아래쪽으로 넣어갖고 이 밑으로 갖고 와서 전방감직이 자리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옷걸이를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오. Get me some ties, drag out from the sky, and now I'm wondering how it was. Just a moment ago, been on the perfect legal, kept following birds a few. They flew in sunlight there. I get them. ]이지? 이게 배선도에는 두 가닥밖에 없거든요, 배선들이? 근데 하나가 왜 세 가닥일까? 아, 접지가 하나 있구나. 그러면은 원래 순정 배선도대로라면 저기 차체에다가 접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어차피 요거 데이라이트 커넥터를 새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달려있는 거는 배선이 두 개짜리 커넥터인데 이 세 개짜리 커넥터로 바꿔줄 겁니다. 저 스포츠 범퍼에는 데이라이트가 LED라서 저게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키면은 뭐 밝기가 70%까지 줄고 그런 기능을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어쨌든 그 세 가닥 중에 하나가 접지니까 이거 배선 작업을 하면서 거기 접지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전방감지기 커넥터는 완성을 했고요. 접지는 여기 데이라이트 커넥터 작업하면서 여기랑 같이 이어놨습니다. 이 데이라이트 커넥터는 원래 거 자르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아직 선 하나를 연결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쪽 위로 올려가지고 저기 미등 배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요거 미등 연결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데이라이트 커넥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만 하면 끝나는데 요것도 똑같은 거니까 제가 얼른 배선 작업하고 실내까지 조립을 하고서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자잔. 다 했습니다. 원래 오늘 12시까지 끝내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지금 1시 20분이
되었어요.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아까 연결해놨던 커넥터 여기에 미등 연결해야 되는 선은 이 전조등 선의 4번 자리에 추가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반대쪽도 다 작업을 해놨고요. 커넥터 바꿔놨고 그리고 내장재도 전부 다 조립을 해놨습니다. 이제 저 범퍼만 조립을 하고 작동이 되나 테스트만 해보면 돼요. 오늘 뭔가 근데 느낌이 좋아. 뭔가 한 번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일단은 범퍼를 얼른 꽂아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커넥터가 짧아. 아이고 안돼 친구야 안돼. 아 잠깐만 이걸 살짝 올리고 끼면 깨질 것 같은데? 살짝 올려놓고 좋아 이렇게 걸쳐놓고 아니야 껴줘야 돼. 아니야 모기야 물지마. 모기가 지금 안돼. 커넥터가 짧아. 지금 이게 커넥터가 여기가 여기 지금 데이라이트 커넥터고 여기 전방감지 센서인데 이게 여기에 꽂혀야 되거든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이게 선이 지금 이게 짧아요.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시간인데요.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거를 지금 이 커넥터를 고정하고 있는 자리에서 살짝 빼놨는데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상태로는 껴질 것 같아. 오 껴졌어 껴졌어. 오 일단 이렇게 껴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선을 다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연장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 조립을 하고 됐어 됐어 껴졌어. 아 다행이다. 근데 여기 범퍼 끼다가 상처가 더 났어요. 이거 봐 어이 막 쭉쭉쭉 긁히고 저기 반대쪽도 여기도 범퍼 끼다가 여기가 다 까졌습니다. 괜찮아 저번에 한번 까졌었으니까 까진 데 또 까진 거니까 일단 얼른 나머지 얼른 후딱 조립하고 올게요. 다 했어. 아이고 아 이게 완전히 새 거라서 단추구멍 찾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이게 잘 안 꽂히더라고요. 어쨌든 전부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꽂고서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뭔가 커넥터가 한번 짧은 난관이 있었으니까 작동은 될 것 같아. 한번 틀어보자. 역. 전방감지기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방감지기. 옆.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불이 들어왔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한번 전진을 해보자. 자, 고싱. 옆. 옆. 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오! 잠깐만, 지금 후방 감지기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후방. 그지? 그런 거지, 지금? 지금 후방 감지기가. 친구야! 아니, 잠깐만, 후방. 후방. 후방 감지기도 고장났어. 아니 그래 뭐 그래 뭐 전방 감지기는 안 될 수 있어. 오늘 설치한 거니까 새로운 친구니까는 안 나와도 돼. 근데 후방 감지기는 나와야지 친구야.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그걸 없애면 안 되잖아. 후방 감지기는 원래 됐던 기능. 근데 전방 안 돼 친구야. 아이고 잠깐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인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 배선은 뭐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잘 뭐 항상 그러긴 했지만 항상 잘한 것 같긴 했지만은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데이라이트 확인해보자. 짜잔 짜잔. 이거 봐 LED야 LED 데이라이트가 오 겁나 멋있어. 잠깐만 이게 이 미등을 끄면은 요게 밝기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한번 이 미등을 꺼볼게요. 어때? 잘 되는겨? 오! 오! 오!
밝아 밝아 밝아. 이거 밝은 거 맞지 지금? 오, 된다 된다 된다. 어, 다행이다. 이 어쨌든 이게 데이라이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스포츠 범퍼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데이라이트 들어오니까는 더 이쁜 것 같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범퍼는 성공을 했는데 이 데이라이트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전방 감지기가 안 되니까, 아니지, 후방 감지기까지 고장났으니까 아, 제가 조만간 다시 뜯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문제인가.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2시 2시입니다. 얼른 가갖고 자고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조만간 다시 뜯어가지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엄청난 걸 발견했어? 이거 봐. 이게 보니까는 전방감지기를, 제가 이거를 버튼을 지금 안 눌렀거든요? 근데 이거를 봐봐, 이걸 누르면 소리가 안 나고, 후방감지기 소리가 안 나고, 이거를 끄면은 납니다. 뭐야?